포항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형산강과 구무천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중금속 안정화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. 안정화제로는 제올라이트와 활성탄, 모래 등을 이용하며 포항시가 지난 4월 시험한 결과 퇴적물 양의 9%를 뿌릴 경우 활성탄은 85%, 제올라이트는 58%가량 수은 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항시는 수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로 안정화제를 살포하며 장기적으로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